질문은요. 이번 토크 콘서트 MC로 활약하게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원래 제가 한국에 왔을 때부터 중남미의 매력을 열심히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항상 제 인식이 아무래도 좀 많췄다 보니까 좋은 점을 알려주는 사람이 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앞으로 이제 중남미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게 된 사람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번 토크 콘서트 주제는 사람, 자연,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크리스티안 씨는 저희 요소들 중에 중남미의 어떤 면을 한국인들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유적은 검색하면 나오는데 자연은 사람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솔직히 한번 가봐야 느끼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알리고 싶습니다. 멕시코 사람뿐만 아니라 중남미 사람들의 매력,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의 여유, 사람들의 습관, 사람들의 문화,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들, 뭐뭐 있는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쿠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멕시코인인 크리스티안 씨에게 쿠바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쿠바는 멕시코 사람한테 쿠바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살사예요. 살사 이제 춤, 멕시코 살사 춤이 굉장히 유명한데 쿠바만의 살사 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고 두 번째는 쿠바식 샌드위치가 있어요. 그 진짜 맛있는 건데 멕시코에서 많이 팔고 멕시코에서 쿠바로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살사 춤도 추고 이거 맛있는 쿠바 샌드위치를 드시는 얘기를 많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크 콘서트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